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MBC 문비씨 방송국에서 윤석열 탄핵 청원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73만 명까지 돌파했는데 조국 사진을 MBC에서 띄워놓고 조국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탄핵시키는 주인공 투사로 이미지 프레이밍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것이 민심이다 하고 있어요. 국민 청원 접속자가 몰리면서 동의를 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기 일쑤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보다 앞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조국이 이걸 한 것처럼 윤석열 탄핵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탄핵 청원은 하셔야 되는 건 근데 얘들이 이재명 당대표 공석인 상황에서 뻘짓을 하고 있다. 작년 10월 기사입니다. 조국은 법률적 의미에서 윤석열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탄핵 불가능하니까 개헌을 해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시키자 이탈용했던 지가 이제 와서 지가 탄핵을 밀어붙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MBC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째려보시라고 제가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얘들이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선제 타격을 해주면은 이게 김이 빠지고 이러니까 수차례 제가 선제 타격해서 얘들 김 빠지고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들은 오락가락하는 애들이에요. 주장이 계속 변화하는 중심이 없고 이념 철학이 투철하지 않은 애들. 윤석열의 노골적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2023년 11월에 얘기해놓고 전에는 윤석열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이랬다가 탄핵 사유라 그랬다가 윤석열이 당무 개입한 건 형사처벌 대상이고 대통령 지시가 확인되면 이건 탄핵 사유다 했던 조국신당의 사무총장인가요? 이거 원내대표인가? 황현선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은 탄핵 사유라고 작년에 얘기했던 애들이 오락가락하는 중심이 없는 들. 이재명 갤러리였나? 여기서도 어떤 분이 제가 언급한 우려, 이재명 당대표가 공석인 상황에서 8월 18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한 달 이상. 요 사이에 탄핵을 조국이 밀어붙인 것처럼 한 다음에 100만 명 돌파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이러면 친문 조빠인 박찬대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이재명이 없을 때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일부러 실패하게끔 탄핵이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요. 물론 탄핵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재명 당대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들이 더러운 짓을 할까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박찬대가 당대표 권한대행하는 기간 중에 8월 18일까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개인적인 예감. 뭔 일 저지를 듯 싶다. 박찬대가 친문 친조인 게 드러났는데 하필 당대표가 없는 사이에 박찬대 권한대행 기간에 친문 친조 조국이 탄핵을 주도하는 탄핵 여론 조성을 하고 있는 게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시민들 의사가 아닌 연출로 보인다. 탄핵에 찬성은 하지만 우리 민주 시민들 이재명 지지자들은 탄핵 100% 찬성하죠. 저도 그 어떤 유튜버보다 빠르게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탄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조국의 지지 세력 중 하나인 촛불행동 김민웅은 윤석열 임기 초반부터 윤석열 퇴진만을 외쳤어요. 그래서 제가 왜 탄핵이라고 안 외치냐 윤석열 끌어내리라고. 근데 이제 와서 탄핵 타령들을 하니까 의심이 되죠. 그래서 친문 친조에 의한 탄핵쇼가 아닐까. 그들이 주범인데 모든 권력을 다 주고도 다 가지고도 개혁을 안 했던 분들이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 일부러 실패가 아니고 얘들이 의도한 대로 윤석열한테 표를 준 거죠. 이재명 표 떨어지는 짓들을 뒤로 엄청나게 했죠. 급하게 조작 연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게 훌륭한 의심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끄는 윤석열 탄핵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조국이 이끌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했고 조국은 윤석열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언급까지 했던 이제 와서 왜 탄핵을 지가 밀어붙인 것처럼 숟가락을 얹냐 이겁니다. 당연히 의심해야죠. 근데 이재명이 당대표에서 내려온 상황이지만 지금 정치판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또. 그래서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 박찬대도 찌그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 시민들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얘네들이 뻘짓한다는 거를 째려보는 세력들이 있다. 이런 거 인식해도 얘네들도 뻘짓 못해요. 조심스럽게 되죠. 제 방송 모니터링 합니다. 제가 알아요. 조국신당 애들도 모니터링하고 김어준, 유시민 이쪽 애들도 다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의식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우리가 째려보고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얘네들은 김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지키고 이재명 정권 만들어야죠. 탄핵을 어설프게 선제적으로 질렀을 때 실패한다면은 엄청나게 타격이 커요. 제대로 꼼꼼하게 탄핵할 수밖에 없는 판을 구축한 다음에 탄핵을 질러야죠. 어설프게 별로 준비도 안 됐고 국내임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을 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탄핵안이 조국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대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아 탄핵 봐라. 탄핵 불가능하지 않냐. 역시 안 되잖아 탄핵은. 그래서 임기 단축하자고 제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탄핵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무산시키려고 뻘짓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얘들은 윤석열이 탄핵 때문에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윤석열은 그래서 예전부터 이미 그렇게 약속 대련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저 탄핵 언급을 안 하고 유시민도 윤석열 탄핵보다는 퇴로를 만들어줘서 자진하야 죄를 사면해주고 하야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헌하려는 심산 아닙니까?
근데 박찬대가 친명이라고 왜 우리 박찬대 잘하는데 갈라치기 하세요, 이간질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찬대는 사람 잘 보는 사람들은 얘가 머릿속이 꽃밭이네 라는 거, 그리고 중심이 있고 속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다, 날뜬이다, 얘는 간장 종지만한 그릇이고 민주당 원내대표 할 만한 그릇 안 되는 애다, 사람 잘 보는 분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박찬대가 이재명 찬양하고 마구 핥아서 무조건 친명이라고 믿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대는 문재인도 빨아주고 이재명도 핥아주고 조국도 핥아주는 마구 핥아의 전문가예요. 얘는 정치 의도가 안 좋은 애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팔에서 원내대표 난로 된 아닙니까? 예전 요 사진을 올리면서 지 SNS에 아 조국과 이순신 그리고 이재명, 그래서 조국을 이재명과 동급으로 찬양을 해주는 애예요. 계속해서 이런 글도 있었죠. 조국은 급이 안 맞는 듯, 이재명 대표와 같은 선에 두지 마시라고 반대하는 글도 있었는데, 이런 짓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고요. 박찬대 SNS 보면은 예전 건데, 조국에 대한 언론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다, 조국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다, 완전 조국 지킴했던 인간이에요,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한 멸문지화다, 이재명이 멸문지화 당했지, 조민은 유튜버하고 화장품 모델에 떼돈 벌고 있는데 베스트셀러 작가에 무슨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정경심은 책이 베스트셀러 되고 영치금 2억 4천을 받고 별의별 돈 찰지게 벌고 있는데, 조국도 베스트셀러 작가 책 몇 권으로 인세를 수억 원이나 벌은 꿀 빨고 있는 들을 무슨 멸문지화래요. 당수심 진행 중인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딸을 기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멋대로 해석을 하네요. 회계사가 무슨 법적인 해석을 하십니까? 현재 검찰 분위기라면 아들도 기소 가능성이 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4명이 모두 기소되는 것이다, 조국 지킴이 눈물 나게 했던 인간이 박찬대고 지금도 변함없이 조국 조빠예요, 그러면서 출석되는 표정으로 조국 신당 황운하랑 같이 쳐웃고 조국이랑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아유 진짜 그릇이 간장 배달시켰을 때 짜는 붕어 있죠, 플라스틱 붕어 코딱지만한 그릇을 가진 인간이에요. 이 사람 원내대표 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원내대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참 답답한데, 속이 깊이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날탱이에요 이 사람. 조국 너무 좋아하는데 문재인도 좋아하고, 이재명은 자기 정치적으로 성장하려고 이재명 마구 핥으면서 이재명 파리에서 원내대표까지 날로 댐이지 자기의 정치적 업적이 대단한 건 없습니다. 요 사진 보고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박찬대 유튜브 커뮤니티에 요런 사진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메인에서 주인공이고 이재명이 목숨 건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조연급으로 앉혀놓고 이재명 파리하면서 자기가 원내대표 출마한다고, 이런 게 참 재수가 없어요. 중단 없는 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국민께 지지받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파리에서 원내대표 됐으면 완전 몰빵 이재명만 지킴이를 해야지, 어디라고 조국을 떠먹이고 추미애를 응원하고 합니까? 대가리가 꽃밭이에요 진짜.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들러리 서는 소재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자기 페이스북에 보면은 명문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재명과 문재인의 민주당이라고. 문재인이 이재명 죽이기 한 게 안 보일까요? 문재인 임기 5년간 변치 않고 이재명 죽이기 한 문재인과 신문 수박들이 안 보였을까요 국회의원 하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파리는 하고 명문 이재명과 문재인을 엮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신문 수박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문재인과 거리두기 하고 척을 지는, 이재명이 문재인과 갈라져 나와야지 이재명이 확장성이 늘어나는 건데 일부러 묶어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팀 타령하면서 이재명 탄압받고 힘들 때 지켜주지도 않더니 명문 민주당 타령이에요. 박찬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 총선 때 문재인 옆에서 문재인하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신났던 인간 아닙니까? 문재인이 찬조 연설해줄 때 흐뭇한 표정 짓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 똥만 묻은 게 아니라 이낙연 똥도 묻었어요. 문재인하고 사진 찍고 이낙연이 연설해주니까 좋아서 쳐웃고 아유 좋다고 표정 보세요. 얘는 문재인 이낙연 파리 해서 의석 차지하고 이재명 파리에서 원내대표까지 된 정치를 날로 하는 완전 기회주의자. 박찬대를 정치판에 데뷔시킨 게 누굴까요? 영입한 게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박찬대를 정치판에 영입한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김종인 전 상임고문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에 대해서 2016년에 자기가 민주당 선대위원장 할 때 20대 총선 인천 연수갑 후보로 박찬대를 공천할 때만 해도 상당히 똘똘했었다, 지금은 3선 의원쯤 된 만큼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완전히 친명 쪽으로 붙어있는 것 같다, 김종인도 자기가 영입한 박찬대인데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하려고 완전히 친명 타령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똥, 문재인 똥, 이낙연 똥 묻음인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권력 누리려고 이재명 파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국도 마구 핥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캐릭터 아닙니까 박찬대? 들어온 적폐 똥이 다 묻은 인간 아니에요. 이건 기회주의자죠. 이재명이 좋아서 붙은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나 다 붙는 놈이라고요 박찬대는, 지 권력을 위해서. 추미애 국회의장 선거 할 때에도 추미애 무진장 투명하게 빨아줬잖아요. 조국 신당 가서 쳐웃고 신나하고 국민에게 희망 주실 더불어민주당 조국 혁신당, 어쨌거나 국회의장은 추미애인데 매라고 추미애 투명하게 떠먹였던 게 박찬대입니다.
그래서 박찬대는 조심해서 째려봐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 공석인 상황에서 지가 당대표 권한대행 맡으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조국이 윤석열 탄핵 청원 자기가 한 것처럼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주고 떠먹여주고 있다. 탄핵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더니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다. 근데 조빠인 박찬대가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8월 18일까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째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네들이 어설프게 일부러 실패할 수 있게 탄핵 무산되게끔 선제적으로 탄핵을 지르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되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탄핵 정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석열을 제대로 탄핵시키고 구속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탄핵해야죠, 당연히. 근데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윤석열을 확실하게 끌어내리고 깜빵 보내야죠. 네, 청자분이 이런 거를 재미삼아서 보내주셨어요. 김삿갓이 조선 후기의 풍자 방랑 시인인데 김삿갓이 지은 시 중에 제목이 추미애라는 한시가 있대요. 한자로 지은 시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웃겨가지고 가을날 곱고 슬픈 노래가 새벽에 고요히 퍼지니 아름다운 안개가 호련히 와 가까이 들이온다. 기세 좋은 것이나 수박한 것이나 둘 다 그러하여 사랑은 슬프고 애잔하며 아름다움이 하나인 듯하네. 뜻은 멋있는 건데 요거 한자를 그대로 한글로 읽어보면은 웃겨요. 추미애가 정신병, 아무래도 미친년, 개발소발 개쌍년, 애비애미 죽일년. 김삿갓이 한 200여 년 전에 이은 씨가, 저도 이게 이분이 잘못된 거를 보낸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팩트체크한다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김삿갓의 풍자시 중에 추미애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어요. 진짜로. 아, 되게 신기하다. 웃기다. 근데 추미애를 제가 지금은 까고 싶진 않아요. 추미애는 신천지 댓글부대 애들이 추미애가 국회의장 안 돼서 마구 핥아주지 않아요. 버림받은 활용 가치가 없는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추미애가. 그래서 별로 보도도 안 해주고, 그래서 추미애를 깔 의미는 없는데 김삿갓이 이런 거를 200년 전쯤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게 웃겨서. 예언서네, 예언서. 김삿갓이 천재 시인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재미나게 한자의 뜻이다, 한글로 읽었을 때의 의미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풍자시를 짓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하여튼 제보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삿갓들아 다무스. 하여튼 제가 박찬대와 조국이 탄핵 청원에 숟가락을 얹고 뻘짓을 할 것 같은 우려가 있다는 저의 해설을 이해하시겠죠? 탄핵 청원에 반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탄핵 청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100만이다 200만 명이다 만들어야 되는데 조국이 숟가락 얹기 하고 그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주고 윤석열 탄핵의 주인공은 조국이다 이런 그림 그려주고 박찬대가 거기에 부환 외동해서 탄핵 밀어붙인다, 이재명 당대표 공석일 때. 그래서 탄핵을 준비도 안 되는데 밀어붙이다가 일부러 실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의심해보자, 이런 거를 지적한 거예요.